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would life on earth? 자, what would be like죠? 자, 문 해석은 어떻게 될까? 자, 하면은 삶인데 on earth예요. 지구상의 삶이 어떻게 될까? 자, 또 if절 나오죠. 자, 만약에 자, 지구가 never existed 과거예요. 그럼 가정법 과거 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 여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would 뒤에 동사 원형 be. 자, 그다음 would something terrible 끔찍한. 자, 뭔가 끔찍한 것이 일어날까? 또 if 가정법 썼죠. If it were to. 그래서 would 플러스 또 여기도 동사 원형 happen까지. 그래서 만약에 were to happen은 또 비투용법이죠. 그래서 비투용법이 예정, 의무, 가능, 의도의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가능성이 있다면 뜻이에요. 만약 suddenly하게 갑자기 달이 disappear, 사라진다면, 사라지다. 자, 글쎄 without the moon, 달이 없이는 지구는 would not be stable, 아마도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if not의 뜻이죠. 만약 달이 없다면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으로 잡으시고 여기서도 아 지겹다. 자, 다음은 would not,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axis는 뭐냐면 축. 지구에 축이 없다면 아마도 stable, 안정적 이 되지 못한다 해서 비동사 뒤에 또 안정적이라는 형용사 갖고 와야 되겠죠. ly 붙이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자, 가끔씩 지구는 would tilt, tilt over는 수고로 기울다. 자, tilt over 동사 하나로 잡으시고요. 그래서 so, tilt 동사 원형 썼고요. would. 그 다음 on each side는 옆쪽으로. 자, this would mean that. 자, 이것은 뭐예요? 기운다. 자, 지구가 기운다는 것은 would 아마도 의미하는데. 자, there would be no more extreme weather. 거기에는 극도의 날씨가 없을 것이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as well as bigger temperature difference. 커다란 온도의 차이도 없을 것인데. 자, between winter and summer. 겨울과 여름 사이에. 자, at other times, 다른 시절에. 자, 지구는, 그래서 더가 붙은 이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배웠지만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란 말은 하나밖에 없죠, 원래 지구는. 자, 그 지구는 아마도 우드도 동사원형 be standing, 서 있는 중일 것이다. straight up, 직선으로. 자, 그다음 위치도 관계되면서 계속적법 and is로 잡으면 돼요. 바꿔 쓰자면. 그리고 is 의미하는 혹은 위치가 의미하는 것은 직선으로 서 있다는 의미는 자 아마도 eliminate 할 것이다. 그래서 제거할 것이란 거죠. 제거하는데 seasons 계절을 제거할 것이고. 그리고 또 주어 다시 넣으면은 자 이것은 아마도 만들 것인데 자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동사가 make가 들어간 게 우드 생략이에요. 약간 버퍼링 걸렸는데 제가 왜 원래 3인칭 단수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여기 때문에 여기에 어법주의. 자, 그래서 그 지구는 아마도 만들 것인데 night and day를 밤과 낮을 equally하게 동등하게 자 long 길도록 올 year는 1년 내내 그러니까 1년 내내 밤 1년 내내 낮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효과들은 자 can also be seen 여기서도 어법 조동사 BPP죠. 관찰되어질 수 있다 모두 지구는 화성에. 자, and 관계되면서 바꿨으면 and it이에요. Mars는 단수예요. s로 끝났지만. 그리고 화성은 화성 so, which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는데 커다란 달을. 자, 어떤 달이냐면 to keep 해주는 형용사법이죠. 자, 유지해주는데 자, it은 Mars죠. 화성이 자, it's stable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달이 없어. 자, because of this가 의미하는 걸 찾으라면 달이 없는 것. 자, 그러면 달이 없는 것 때문에 자, 이츠는 화성이겠죠. 뒤에 나오는 자, 이 화성의 마르스의 클라이멧은 기후. 자, 기후는 has gone through. 자, gone through는 겪어왔는데 go through. 자, 커다란 변화를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변화가 크단 말이에요. 달이 없기 때문에. 왜 안정적이랑 지금 반대로 가는. 지구는 우리가 달 때문에 stable이라는 표현을 썼죠. 안정적이지만 얘는 스테이블하지 않다의 changes 바뀌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봐야 되겠네요.
자, 만약에 지구가 월툴루즈도 비투용법이죠. 비투용법의 예정 의무 가능 의도에 토분정사 형용사용법의 가능성이에요. if랑 같이 갈때또 해석이 쉽습니다, 얘는. 자, 만약에 지구가 월툴루즈 잃어버린다게 된다면은 달을 something similar. 자, 하면 something similar는 유사한. 그래서 유사하단 말은 뭐예요? 커다란 change를 말하죠. 커다란 변화가 우도 아마도 또 동사 원형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here인데 사실상 on Earth 저기서 생략된 거는 지구상에서도 지구가 그러니까 달이 없으면은 화성과 같이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될 수가 있다. 달 달님한테 기원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달님한테. 그래서 위클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이 지구에 주는 영향.